학원 다니지마 나랑 같이 공부하자. 영어 학원 다니지마 나랑 같이 공부하자. 영어 학원 다니지마 나랑 같이 공부하자. 공짜 토익 스피킹. 네, 45분 듣고 공부하면 2등급 올라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강의를 하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네, 이 방송은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고요. 네, 시험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네, 쉽게 알려드리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요. 아주 조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좀 메우려고 네, 원어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만들었고요. 네, 이 방송도 강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네, 여타의 다른 토익 스피킹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토익 스피킹 시험을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토스 시험은 이제 상당히 간단하고 네, 짧고 간단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만 한다면 네, 실수 안 하고 자신의 실력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네, 자신의 실력보다 좀 더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네, 말하는 게 이제 이 방송 듣고 이제 공부 잘하면 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네, 이 이야기의 네, 결론은 네, 이 방송 듣고 공부하면 네, 토스 점수가 올라간다입니다. 네, 저는 토종 한국 사람이고요. 그냥 지금 집에서 혼자 녹음해서 만들고 있고요. 네, 제가 편집할지 모르는 관계로 네, 이 강의는 그냥 무편집입니다. 들으실 때 불쾌하실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옆에서 원어민이 혼자 듣고 있는데 참 저 혼자 웃고 말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닥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스는 오픽이나 IELTS와 좀 달라서 준비하면 실력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로는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서 실력보다 점수가 상당히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약간 공감할 수 있는데요. 네. 비디오 강의보다 오디오 강의를 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또 하는 것과 같이 지금은 비디오 없이 이제 오디오로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절대 비디오 강의 만들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다음 달엔 네, 비디오 강의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토스는 약 15분간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7만 원이 넘어가는 졸라 고가의 시험이고 15분 시험 기간 동안 고작 절반 이하가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대답하는 시간은 5분 30초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날리면 돈이 무척 아깝습니다. 만약 또 시험을 치러 가서 한 문제를 또 못 들어도 침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한 문제 날렸다고 당황해서 또 뒤에 문제도 못 들으면 이제 돈이 상당히 또 아까울 수 있으니까 침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게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형별로 다르긴 한데 어떤 문제는 이제 질문을 들려주기만 하고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갖고 못 들으면 문제 자체를 전혀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스 점수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 200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뭐 표준 점수니까 그때그때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10점 단위로 결과가 납니다. 표준 점수가 10점 단위로 결과가 나와서 레벨 8이 최상위 등급입니다. 네, 최상위 8등급을 받으려면 190점 또는 200점을 받으면 되고요. 또 혹시 누가 그럴 리는 없지만 누가 자신의 토스 점수가 185점 나왔다 하면 이것도 졸라 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점 단위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185점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또 그러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 6개의 유형 11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형 5번 10번 문제와 유형 6번 11번 문제 딱 두 문제만 5점 만점이고 나머지는 다 3점 만점입니다. 네, 여기서 기술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기술입니다. 첫째, 쫄면 안 된다입니다. 네, 말하실 때는 무조건 크게 말해야 됩니다. 네, 어디 면접 가서도 그렇듯 여기서도 자신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쫄리면 뒤진다 기억하세요. 네,
각 문제에서 3점 만점인 경우에, 네, 대부분 3점 만점이죠. 네, 1점을 받기 위해서는, 네, 무슨 말이라도 영어로 하면 됩니다. 예, 0점은 잘안 나와요. 대부분 1점이 나오죠. 자, 다음 2점을 받기 위해서는 토익이나, 네, 약간의 영어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그 영어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예, 문법이 좀 틀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크게 또박또박 말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2점 나와요. 네, 3점은, 네, 듣는 사람이 이제 잘 이해했다면 주어지는 거고요. 자, 이제 각 유형 정보과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말은 크고 또박또박하게입니다. 네. 유형 1, Read a text loud에서는 두 문제 나옵니다. 1번이랑 2번. 그러면 먼저, 자, 문제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Begin preparing now. 자, 여기 유형 read a text aloud에서는, 네, 지시한 바와 같이, 네,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오디오 강의라서 보이진 않으시지만 실제로는 지문이 주어지고 그거를 45초 동안 준비하고 그다음 45초 동안 읽으면 됩니다. 그럼 먼저 3점짜리 모범 답안과 1점짜리 답안을 들어보겠습니다. Begin reading aloud now. Whether you want office supplies for personal or for business use, Sun Office Products is the single source for all your needs. With over 50 years of experience, our professionals can help you find any type of supply for any project. Each employee takes pride in efficiently helping customers and providing the highest level of quality. It's a big responsibility. But it's also why our customers return to Sun Office products time after time. Stores are located throughout the area, and we are open 7 days a week.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special offers. Begin reading aloud now. Whether you want office supplies for personal or for business use, Sun Office Products is the single source for all your needs. With over 50 years of experience, our professionals can help you find any type of supply for any project. Each employee takes pride in efficiently helping customers and providing the highest level of quality. It's a big responsibility, but it's also why our customers return to Sun Office products time after time. Stores are located throughout the area, and we are open 7 days a week.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special offers. 네, 요즘은 이렇게 길고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네, 아주 천천히 읽으셔도 시간이 많이 남으시고, 이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천천히 읽는 거. 많은 분들이,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읽다 보면, 네, 저도 말이 되게 빠른데, 천천히 읽는 걸 못해요. 절대 빨리 읽는다고 점수 더잘 주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정확히 또박또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형 1 정복 기술 하나 알려드린다면, 네, 프랩 타임, 네, 45초 준비하는 동안, 졸라 큰 목소리로 연습해야 돼요. 여기 45초 동안 절대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또 많은 강의와 책에서는 이렇게 억양과 강세를 졸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and C. 그리고 뭐 컨정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However, whatever, 그리고 and, but.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끊어읽기, 그루핑.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모든 언어에서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억양과 뭐 강세 이전에 끊어읽기가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보자면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끊어읽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끊어읽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듣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많이 들어본 사람은 이렇게 또 많이 똑같이 흉내 낼수 있고, 이렇게 또 흉내 내보는 것을 연습해야지 또 모방과 창조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따라하고, 잘 따라해봐야지 이제 자기 혼자 또 말을 막 지어서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앞에 들어본 3점 모범 답안 같이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1점 답안에 좀 가까워요. 목소리 억양 그런 거는 우리는 교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 방식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비슷하게 읽으셔도 3점 아주 무난합니다. 요즘 점수가 아주 후해요. 옛날 토익 스피킹은 점수가 잘안 나왔는데 요즘은 토익 스피킹이 점수가 아주 후해요. 자, 그러면 먼저 기억하실 거. 프랩 타임 45초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억양과 강세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ther you want office supplies for personal or for business use, Sun Office product is the single source for all you need. With over 50 years of experience, our professionals can help you find any type of supply for any project. Each employee takes pride in efficiently helping customers and providing the highest level of quality. It's a big responsibility, but it's also why our customers return to Sun Office products time after time. Stores are located throughout the area, and we are open 7 days a week.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special offers. 자, 이렇게 일단 끊어읽기 잘 하시고, 이제 더 실력 올리고 싶은 분들은 장기적으로 더 많이 듣고 영어처럼 좀 흉내내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유형 2, Describe a picture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네. 연습만 하면 또 토스에서 점수를 따기가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네, 말 그대로 그림을 묘사하는 거고요. 네, 전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사진의 한 부분을 졸라 열심히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다 적당히 골고루 설명하는 것이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 3.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네, 이렇게 사진이 주어지고, 네, 30초가 프랩 타임이에요. 연습 시간 30초예요. 먼저 사진이 안 보이시니까 이 사진을, 네, 한국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한 가족처럼 보이는 이제 네 명이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끌고 쇼핑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주위에는 이렇게 뭐 야채도 보이고 채소들도 막 진열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막 서로 카트를 끌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범 답안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 3.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Four people are at the indoor market. They are shopping together. They consist of one adult man, one adult woman, one boy, and one girl. In front of them, there is a shopping cart full of groceries. The boy is sitting on the cart. The adult man is standing behind the boy while bending forward. The adult woman is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cart while holding the girl in her arms. The girl is reaching for the cart. All of them are wearing casual clothes. On the left side of them, many kinds of vegetables are displayed in the same kind. 네, 자, 들어본 것과 같이 7에서 10 문장 정도만 말하면 되고요. 무척이나 뭐 쉬운 단어로 간결한 문장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기술 하나 알려드리려면, 이렇게 주어진 30초 준비하는 시간 동안만 이것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날씨,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사람들이 하는 일.
네 번째, 사람들의 구성. 남녀노소의 수. 다섯 번째, 사람들의 위치. 그리고 한 행동. 그 다음에 6은 공통적인 옷차림. 그리고 뭐 주변 상황이라든지. 7, 그 다음에 뒷배경입니다. 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30초 동안 전반적으로 뭘 해야 될지 꼼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30초 동안. 자, 1번에는 날씨 설명하고, 2번에는 장소, 자, 3번에는 사람들이 하는 일, 자, 4번에는, 3번 다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반적인 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쇼파에 앉아 있다, 이 사람들이 서 있다, 아니면 길거리에 있다든지, 전반적으로 하는 일. 그 다음에 4번, 사람들의 구성,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다, 애가 몇 명이다, 남자 어른이다, 여자 남자다, 뭐, 여자 어른이다, 아니면 뭐, 할머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 다음, 5번은 사람들의 위치, 누가 어디에 서 있다, 어디에 앉아 있다, 사람들의 위치를 설명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옷의 설명, 옷차림, 그리고 나머지 7번은 이제 뒷배경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1. 날씨, 2. 장소, 3.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 4. 사람들의 구성, 5. 사람들의 위치, 6. 공통적인 옷차림, 다음은 7. 뒷배경입니다. 자, 1. 날씨, 이 사진은 실내이니까 안 보이니까 넘어갑니다. 2. 장소, 4 people are at the indoor market. 4명이 마켓에 있어. 그냥 마켓은 시장이니까 이렇게 슈퍼 같은 데는 the indoor market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 they are shopping together. 그들은 쇼핑하고 있어. 그렇죠? 자, 4번은 사람들의 구성, 남녀노소의 수. They consist of one adult man, one adult woman, one boy, and one girl. 그들은 남자 어른 한 명, 여자 어른 한 명, 소년 하나, 소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되 정확히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좀 길어요. 자, 5번, 사람들의 위치. In front of them, there is a shopping cart full of grocery, and the boy is sitting on the cart. The adult man is standing behind the boy while bending forward. The adult woman is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cart while holding the girl in her arms. The girl is reaching for the cart. 네, 조금 길죠? 자, 얘기해 보면 그들 앞에 물건이 가득 든 쇼핑카드가 있고 그 소녀는 거기 타고 있어. 그 남자 어른은 소년 뒤에 서서 앞으로 숙이고 있고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카트 오른쪽에 서서 그 소녀를 손에 안고 있어. 그 소녀는 카트 쪽으로 손을 뻗고 있어. 네, 순서대로였죠. 먼저 카트의 위치, 그 다음에 소년,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남자 어른, 그 다음에 여자 어른, 그 다음에 소녀, 이렇게 위치 손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공통적인 옷의 설명. 이렇게 얘기했죠? All of them are wearing casual clothes. 모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 뒷배경. On the left side of them, many kinds of vegetables are displayed in the same kind. 자, 그들 왼쪽에는 많은 야채들이 같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다. 자, 일단 끝났고요. 이런 네, 사진 묘사하기 문제 유형 2에서는 절대 사람이 없는 풍경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한두 명이 나온 사진 또는 한 네다섯 명이 나오는 사진 아니면 되게 군중이 나오는 사진으로 나뉘는데 네, 전략은 다 똑같아요. 위에서 말한 7가지 아까 말한 대로 전반적인 걸 다 말씀하시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이제 각각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시간이 없는데도 네, 딴 걸 말하다가 7가지 잘 말 못하면 이제 감점입니다. 네, 토스 채점은 감점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채점자 여러 명이서 이걸 또 잡음 싹 제거하고 소음 제거하고 여러 번 듣고 감점표를 체크하여 원점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답과 상관없는 아주 재치 있는 말 전혀 예, 고득점에 도움이 안 되고요. 예, 감정 발언, 뭐 추측성 발언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뭐 할 말이 없으면 뭐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면 이제 더 장점은 안 되고 뭐 깎이지도 않는데 시간을 쓰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저 가족 또는 커플이 무척 행복해 보인다. 나도 그들과 같이 참가하고 싶다. 아, 나 저기 뭐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러면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저 사람이 가족인지, 내가 남남인지, 커플인지, 아니면 게이 친구인지, 아니면 게이 뭐 커플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도 뭐 거기 참가하고 싶다. 네,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네, 문제는 이제 사진에서 사진을 설명하라고 했지. 네 생각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모범 답안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Four people are at the indoor market. They are shopping together. They consist of one adult man, one adult woman, one boy, and one girl. In front of them, there is a shopping cart full of groceries. The boy is sitting on the cart. The adult man is standing behind the boy while bending forward. The adult woman is standing on the right side of the cart while holding the girl in her arms. The girl is reaching for the cart. All of them are wearing casual clothes. On the left side of them, many kinds of vegetables are displayed in the same kind. 유형 3, respond to questions에서는 세 문제 나옵니다. 네, 비교적 쉬운 유형입니다. 지문이 읽어주고, 준비 시간은 없지만, 네, 문제가 화면에 보이므로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한 문장만 딱 대답하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이번 유형에 먼저 나오는 두 문제는 15초간 대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는 30초간 답을 해야 합니다. 네, 15초짜리 정답은 네, 딱 한 문장만 해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 문제는 30초간 할 수 있는 말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종종 복수로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좋은 점들은 뭐니? 단점들은 뭐니?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물어봅니다. 좋아하니? 싫어하니? 왜? 아무튼 이번 유형은 쉽습니다. 대답의 준비 시간이 따로 없다는 걸 유의하시고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For each question,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No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a Canadian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local transportation. How do you travel from your home to your place of work or study? I travel from home to my workplace by bus. (목소리) 이렇게 한 문장으로 대답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3점 만점 나와요. 자, 다음 문제.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travel to your place of work or study? It takes about 30 minutes from home to my workplace. 요거도 한 문장으로 대답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3점 만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문제는 대답 시간이 30초여서 길게 말해야 돼요. 시간을 끝까지 다 채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말이 잘 생각 안 나면 for example, for instance, in my experience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네, 이런 걸 네, 마법의 단어 이런 걸 사용해서 계속 말을 하셔야 됩니다. How do you think transportation could be improved in your community? I think there are some ways to improve transportation in my community. One way is putting more public transportation. They can help people to get around and people can use less private cars. So that makes the better traffic conditions. For example, in my community, if there are in my community there are too many cars during rush hour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So if people can use more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buses and subway, then the traffic condition in my community will be improved a lot. 요 정도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이 말한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How do you think transportation could be improved in your community? I think that transportation could be improved in my community in a number of ways. One way is to have greener types of transportation like green buses and green subways. And another way
could be to have more stops so that people can access the city more easily, and as well, that would encourage them to use transportation. For these reasons, I think that we should have greener transportation in my community. 자, 유형사, 네,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에서는 또 문제 세 개가 나옵니다. 대부분 표 같은 게 나오는데요. 뭐냐면 개최될 회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열릴 강의에 관련된 정보 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네, 중요한 점은 대답할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표를 보고 준비하는 시간은 꼴랑 30초 줍니다. 이때 표를 졸라 파악해야 되고 이게 무슨 표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또 먼저 나오는 두 문제는 똑같이 15초간 대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는 30초간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이게 능동태로 말하는 게 좀 좋고요. 수동태로 말하면 네, 좀 복잡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는 끝난다, 뭐는 끝나진다, 누구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뭐 말을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아무튼 네, 능동태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완료형도 쓰시면 되는데 어려우면 과거형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 단어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주어동사로 있는 주어동사가 있는 문장 형태로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표잖아요. 그래서 주어 있는 정보는 주어진 정보는 다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답은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풀 센텐스로 능동태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들으실 때 문제를 듣고 바로 대답해야 되니까 문제 들으실 때 토익 듣기와 마찬가지로 처음 질문의 의문사가 how인지 아니면 what인지 그리고 질문의 주어 동사를 잘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부사구 단어 또 몇 개 캐치해 갖고 문제를 풀면 잘 못 풀거나 아예 손도 못 댈 수가 있어요. 아니, 이 경우에는 이제 말을 네, 입도 뻥긋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15초짜리 문제,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문제는 항상 거의 잘못된 정보를 물어봐요. 이걸 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내가 그 강의를 하루 종일 참석하는데 주위에 점심 먹을 만한 카페테리아는 있어? 아니면 도시락 싸가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어진 표에서는 점심이 제공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No, 점심 싸울 필요 없어. 라고 대답하면 1점 또는 2점 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정보를 고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니야, 점심 싸울 필요 없어. 이번 워크샵에서는 몇 시에 점심이 제공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No, you don't need to pack your lunch. We will provide lunch to the participants of this program at 12 o'clock. Don't worry. 이렇게 고쳐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30초짜리 대답은 항상 세 가지를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세 가지는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작년에 에밀리 강사의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정말 좋았어. 이번에도 하니? 그러면 표에 적힌 대로 있는 거 다 말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방법은 고득점의 방법은 먼저 총 강의 개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Yes, there are three programs are given by Emily. 그리고 이제 하나씩 말해주면 됩니다. First one, the future technology of new generation will be held on the volume A at 10 a.m. Second one, what is alternative energy will be held on the grand volume at 11 o'clock. 그 다음에 뭐 blah blah, the last one,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문제와 이제 모범 답안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오디오 강의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오디오니까. 그래도 이게 듣는 게 많이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비디오 강의에서는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will have 30 seconds to read the information before the questions begin.
For each question,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No additional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and 8,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9. Begin preparing now. Hello, this is Christopher Lexington. I'm running a small business in Guildford, and I am calling about the seminar advertisement I saw in the newspaper. I want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the seminar. Question 7. When will the seminar take place, and what time do I need to be there? Let me check. The seminar will be held on May 13th. Registration is at 9 o'clock in the morning. If you get here before that time, that'll be fine. Question 8. I guess that I have to pay the conference fee. Can you tell me how much it is and what it covers? Sure. The fee is $180. It includes lunch, refreshments, and a conference gift. If you are a member of an affiliated business association, then the fee is reduced to $120. It includes the same things. Question 9. I understand that some successful business owners are coming to talk about ways to grow a business. Could you please tell me more about the guest speakers? Of course, there are three guests for the session on how to grow your business. It will start at 1 o'clock in the afternoon. One of the guests is Amy Carter from Big Brother Office Supply. Another one is Chris Mayer from Triumph Communication Incorporated. The last speaker is Todd Connor from Royal Diner. 자, 유형 5번, Propose a Solution입니다. 이게 5점짜리 문제이고 이제 유형 5와 유형 6 두 문제는 이제 5점짜리 문제이고 단 한 문제만 나옵니다. 예, 준비 시간은 30초이며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로 메시지를 남기는데 우리는 이 메시지가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럼 우리는 이걸 듣고 다시 전화를 해갖고 그 해결 방법 등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다시 남기는 형식입니다. 자, 이번 문제 유형 5, Propose a Solution. 이 문제도 유형 2,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하기와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들을 땐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과 자신의 직책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 파악합니다. 이 딱 두 가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문제를 들을 때는 첫째,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과 자신의 직책을 파악한다. 그리고 둘째, 그 문제가 뭔지 파악한다. 자, 그럼 다음 정답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1번, 먼저 인사를 합니다. 2번, 문제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3번, 유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표현합니다. 4번,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5번, 다시 한번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뭐 다 잘 될 거야.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 6번 마무리로 더 질문이 있으면 연락해. 안녕 하고 뿅 끝내면 됩니다. 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토마스가 온라인에서 신발을 샀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컴플레인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상황입니다. 1번, 자 이건 1번이 아니고 참 첫 번째로 지금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먼저 인사를 합니다. Hello, Mr. Thomas. This is Jay calling from ABC Online Department Store.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I got your message and I totally understood that you haven't received the shoes that you ordered 2 weeks ago. 3번, 유감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I'm so sorry for the lateness. 자, 4번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건 좀 기죠. In ord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I've already checked the order sheet again
and send the item by express delivery. You will receive it by tomorrow afternoon. We would like to offer $10 gift card that you can use anytime. It is within the package. 자, 5번 다시 한번 감정 표현 다 잘 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사과하든지. Once again, we'd like to apologize for this inconvenience. 자, 마지막 6번 마무리로 더 질문 있으면 연락해. 안녕 뿅. 자,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or problems, please call me back.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1. 인사. 2. 문제 이해했음. 3. 유감이야. 4. 해결책. 5. 다시 한번 더 유감이야. 6. 마무리하고 뿅 끝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Hi, Mr. Thomas. This is Jay calling from ABC Online Department Store. I got your message, and I totally understood that you haven't received the shoes that you ordered 2 weeks ago. I'm so sorry for the lateness. In ord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I will already check the order sheet again and send the item by express delivery. You will receive it by tomorrow afternoon. We'd like to offer a $10 gift card that you can use anytime. It's inside the package. Once again, we'd like to apologize for this inconvenience.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 or problem, please call me back.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Bye. Hi, Mr. Thomas. This is Jay calling from ABC Online Department Store. I got your message, and I totally understand that you haven't received the shoes that you ordered 2 weeks ago. I'm so sorry for the lateness. In order to deal with the situation, I've already checked the order sheet again and sent the item by express delivery. You will receive it by tomorrow afternoon. We would like to offer you a $10 gift card that you can use anytime. It is inside the package. Once again, we'd like to apologize for this inconvenience.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or problems, please call me back.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Bye.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be presented with a problem and asked to propose a solutio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In your response, be sure to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and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Hi, this is Brian. We have a situation. Did you remember that we are going to have a new employee coming into our department from next month? But I've just heard from Mr. Ridgewood in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that they have misinformed us, and now a new employee will be assigned to our department from next week, not next month. So, he asked us to arrange a training plan for the new employee. We have not had time to prepare a new employee training manual. Sarah is still working on it. I'm afraid that she won't be able to finish it by this weekend because she has other things to do. Also, we do not have a computer for the new employee. I've requested a computer, but it's going to take another 10 days until we get it. Since you are the manager, I thought you should know the situation. Can you tell me what we should do? Please give me a call and let me know. Thanks.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Hi, Brian. This is Jay. I've got your message. I understand that a new employee will come to our department next week and we are not prepared. Thanks for the update. If Sarah doesn't finish the new training manual, we can just use the old one. It's not that much different than the new one. Later, he can get retrained on the different parts.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computer, right? Actually, there will be some computers available in our department next week. Some employees will be on vacation for about 10 days. The new employee can use one of their computers temporarily. Anyway, we still need a new computer. I'll ask about that again. I think everything will be fin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there are any updates, please contact me. Bye. 자, 드디어 유형 6. Express an opinion.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5점짜리 문제고요. 문제 듣고 나서 꼴랑 15초 동안의 준비 시간이 있고
60초간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토스 시험 치는 분들이 어떨 때는 운이 좋으면 정말 실력보다 점수가 확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점수는 영어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바로 순발력의 차이입니다. 영어로는 impromptu, 즉흥성 impromptu입니다. 네. 좀 전에 유형 3번에 30초짜리 문제인 How do you think transportation could be improved in your community? 아, 이건 진짜, 이런 문제는 진짜 제가 원어민한테도 물어봤는데요. 30초 안에 대답 잘 못해요. 문제 듣고 바로 풀어야 돼요. 아무튼 순발력이 유형 6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무슨 주제에서도 문제가 나와도 자신은 두 개의 이유를 댈 수 있다. 이러면 순발력이 매우 뛰어난 겁니다. 자, 문제.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1.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게 좋아? 아니면 시골에 사는 게 좋아? 자, 2번. 동의하냐 반대하냐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는 걸 동의해? 안 해?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Do you agree or disagree that it is better for a family to have a pet? 아, 너는 동의하니 반대하니 가족들이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agree 한다고 하고 한번 대답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나는 어떨 때는 이게 좋고 저럴 때는 그게 좋아.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아니야. 시발, 난 영어를 존나 잘해. 또는 나는 돈이 졸라 많아. 여기 시험에다 한번 발라볼래.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자, 먼저 1. 나는 가족이 애완동물 가지는 것을 더 좋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영어로 만들어 보면 I agree that it's better for a family to have pets.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자, 이 한 가지 이유는 아이들에게 좋다. One of the reasons is that it's good for children. 다음, 애완동물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Pets can give love and emotional comfort to people.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we love pets so much. 자, 좀 어렵죠? 자, 다음, 다른 이유로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Another reason is that children can learn about responsibility.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아이들은 그들에게 밥을 줘야 되고 씻겨줘야 하고 적절한 운동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While raising pets, children need to feed them, keep them clean, and give them proper exercise. Throughout their time with pets, children can learn how to have responsibility and about what is important. 여기서 또 더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때는 앞에 마찬가지로 무조건 For example, and in my experience 하시면 쉽습니다. In my experience, all the time I've spent with my pets has been happy and meaningful. The memory of them always makes me feel so great. 자,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서 가족이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에 동의한다. These are the reasons why I agree that it's better for a family to have pets.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gree that it's better for a family to have pets.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One of the reasons is that good for children. Pets can give love and emotional comfort to people.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we love pets so much. Another reason is that children can learn about responsibility. While raising pets,
Children need to feed them, keep them clean, and give them proper exercise. Throughout their time with pets, children will learn how to have responsibility and what is important. In my experience, all the time I've spent with my pets has been so happy and meaningful. The memory of them always makes me feel so great. These are the reasons why I agree that it's better for a family to have pets. I agree that it's better for a family to have pet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One of the reasons is that it is good for children. Pets can give love and emotional comfort to people.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we love pets so much. Another reason is that children can learn about responsibility. While raising pets, children need to feed them, keep them clean, and give them proper exercise. Throughout their time with pets, children will learn how to have responsibility and about what is important. In my experience, all the time I've spent with my pets has been happy and meaningful. The memory of them always makes me feel so great. These are the reasons why I agree that it's better for a family to have pet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give your opinion about a specific topic. Be sure to say as much as you can in the time allow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60 seconds to speak.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Internet has significantly improved people's relationships.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Begin preparing now. Begin answering now. Number 11. I agree that the Internet has significantly improved people's relationships. I have several reasons. One reason is that the Internet has made contacting people so much easier than before. I don't need to buy a postcard and go to a post office. I can just email people. I don't need to look for a phone book and give them a call. I can find them online on Facebook or other social networking websites. Another reason is that the Internet has enabled people to contact each other faster than before. There's no physical distance on the Internet. If you go to other countries to meet people or send mail to them, it will take a couple hours to a few days. Now you can give them an Internet call. It will take a few seconds. It's a lot cheaper than calling them on a home phone. When I meet new people through my business or any situation, I would like to contact them through email, not by calling or texting. These are the reasons why I agree that the Internet has significantly improved people's relationships. 네, 일단 문제는 끝입니다. 네, 앞에서는 좀 정해진, 네, 준비된 답을 알려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무작정 말하고, 네, 고득점 받는 스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담으로, 네, 언어를 배우는 게, 네, 공부로 생각하면 잘 좀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 외국어는 그냥 쓰면 점점 실력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게 이렇게 이해력은 올릴 수 있지만 본인의 이제 외국어 실력을 올리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원에서도 스터디를 잘 연계해 놓더라고요. 아무튼 제 생각의 요점은요. 외국어는 스터디를 해서 네, 본인 스스로가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학 연수를 1년 다녀오는 것보다 네, 매주 한 번씩 스터디를 꾸준히 몇 년 하시는 게 외국어 실력을 올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은 언제나 웰컴입니다. 강의료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스터디룸 사용비는 뿜빠입니다. N분의 1 저도 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대답이 몇몇 부분은 이게 원어민 친구가 녹음해서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크립트도 제가 만든 거여서 아주 쉽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게 쉽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토스 시험 파악이었습니다. 끝!